방주를 준비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의 노아 방주에 대한 엄청난 관심, 방주를 향한 수많은 탐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라라산,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 이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이라는 그렇게 추정되는 지역으로 러시아 군대를 파견해서 원정대를 파견해서 노아의 방주의 유적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희미한 흑백 사진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고요. 또 1955년에는 프랑스 기업가가 굉장히 거액을 투자해서 원정대를 이끌고 만년설 아래에 있는 어두운 어떤 배의 형태를 발견했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조각도 추출했는데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원전 5000년쯤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이제 얘기를 막 떠들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AD 8세기경으로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는 터키 공군이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방주라고 생각한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암에서 파생된 점토가 공중에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었다. 또 그 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주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제쯤 그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우주 탐사선을 계속해서 써내고 있는데 성경의 자취들에 대해서 뭐 지난 얘기 따지면 뭐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에 관해서 만들어진 영화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모두 흥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계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그것에 진력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 또 예수님을 쌌던 천 이런 모든 것들에 특히 캐톨릭에서 이 부분에 많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것이 어떤 영험과 효험이 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스러운 어떤 물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 대해서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냥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왕의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무총리 이상 또 재상 이상의 큰 권력과 그런 전횡을 부렸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죠. 환관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는지 또 왕의 측근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이 바로의 파라오의 주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 그들은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예를 표하니까 천사가 우리 동격이다, 예를 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의 반열에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든지 우리는 하늘의 빛과 그리고 땅의 기운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어 그의 증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격이라고요. 네,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약간 그러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성물, 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의 도구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룩해서 무슨 영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를 섬기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조각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신물, 성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별로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강바닥에서 증거로 열두 돌을 취에다가 길갈 부근에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신앙 간증의 표였지 그 열두 돌이 남아서 무슨 영험한 역할을 했다. 뭐 그 이스라엘의 정기를 이어가는 무슨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버렸을 때 사사기에 보면 그곳이 돌 뜨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사사기는 불신앙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성경 묵상을 사사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장만 떼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불신앙적이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걸 묵상하다가 초신자들이 주하인마에 빠질까 주하인마라고 아시나요? 무협소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가 역류해가지고 이 공력을 연마하다가 이게 거꾸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혈이 역류하고 이렇게 해서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만큼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신앙이 모양은 있는데 속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식적으로만 남아서 가장 비이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동행의 표를 삼았던 그 돌들, 그 기념비의 돌들이 이 우상 만드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있었던 곳에 또 채석장처럼 돌을 캐서 역시 우상을 돌로 만드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우상 삼는 것도 역시 원하지 않으셨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에다가 걸치는 앞치마 같은 겉옷과 같은 거죠. 그 앞에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주사위 같은 우림과 둠밈을 안에다 넣었던 그것은 정말 구별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고 그래서 그 에봇을 호화롭게 보석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음란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도 일도 영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더럽게 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전을 더럽게 쓰라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럽게 보셔야 합니다. 일생 동안 성경 한 권만 보겠다. 1년에 한 권 정도. 복음적인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권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생에 성경 30권 샀다고 여러분의 살림에 충나지 않고 이건 사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럽게 보세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도 넣고요. 그 다음에 줄도 막 치고 색색깔로 그리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미국에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대학원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대학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랫동안 신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렇게 탐구하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확신 받고 그렇게 대학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냥 긴가민가 하다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그분이 그 연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가난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고 새벽부터 그렇게 뛰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신앙에 질문이 있고 성경을 읽고 그러기 시작해서 이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노트로 한 권을 다 적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적고 물어보고 적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영어를 잘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이 선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들 통역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영어학원 강사도 하고 이제 법대를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선교의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했는데 그분이 그 신대원에 들어올 때 성경을 150번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부르튼 성경이 열 몇 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 권이 넘는 성경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경을 열 손가락으로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성경을 찾는데 열 손가락으로 찾는 거예요. 뭐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한 손가락 20개로 치죠, 그죠? 열 개 하고 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20 손가락은 치는 거죠. 악기의 전문가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열 손가락으로 찾죠. 이쪽으로 찾다가 이쪽으로 찾다가 어디쯤이면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거죠.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러나 그게 거룩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배우자면 뭐 환란을 피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죠. 피하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그러나 그 종잇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악과도 하나님과의 계약서이지 선악과의 그 나무와 거기 달린 그게 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자체도 그 나무 조각을 꺼내서 물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거기에 궁금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증거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면서도 뭐 카메라 동원하고 기자들 동원하고 이거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그런 전력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물리적이고 영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를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예상했으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는, 창조적인 영감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예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과 같은 자세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잖아요. 그죠? 캔버스 세워놓고 자기 손으로 자기 물감 가지고 그리는데 자기가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자기의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예상을 못해요. 작품을 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어휘와 자기가 지각한 사물과 사실들 속에서 작품 세계를 열어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모른다고 말해요. 나도 모른다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과 결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 창조적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베테랑 선생님이 뻔해, 이번 애들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기계적이고 천박한 것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이고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나의 삶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은 기대됩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대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도 세상적으로 들리고, 예, 날씨도 나빠질 수도, 경제적인 전망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도 제자반 수업하다가 한 자매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가야 되겠다고, 제자반 수업 때는 핸드폰 키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래도 유치원에서 아이가 놀다가 칼로 입을 찢었다고. 그래서 입을 어떻게 칼로 찢지? 어쨌든 빨리 가라고. 입은 아니었고요, 눈 쪽이었대는데 눈으로 가진 않았다고. 피가 났지만 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는 일은 쳇바퀴가 아닐 거예요. 내리막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세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벌써 수십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 이 축약된 말에는 예, 그 시대에, 뭐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지만 예, 하나의 문화적인 경향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예, 물론 이를 그리스 신화처럼 제우스, 예, 또 헤라클레스는 예, 아버지 제우스와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반신반인, 뭐 이런 신화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 자체가 신화이니까 더 얘기할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우리 안에 하늘의 체험이 있는 것도 전부 다 허구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룩한 이야기, 이 너무나 압축된 이야기 안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신화적인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가 신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것은
그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무슨 한 공기 소재 플러스 뭐 플러스 플러스 예,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녹았다가도 금방 이렇게 붙는 그런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지만 아연, 황, 구리, 철 이런 걸로 만들어졌지만 예, 물과 단백질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일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이것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예, 육체의 정욕의 대상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이것은 이제 인간의 문화의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 거인이 되는 것이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을 고대일수록 높이 쌓았습니다. 그렇죠? 만리장성 그리고 헤롯이 지은 건축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헤롯 대왕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재발견하고 그가 했던 토목공사들 여러분 고대의 군주들은 항상 전쟁에서 지거나 뭔가가 위기가 있을 때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진시황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굉장한 건축물을 짓는데 바벨탑처럼 너무 웅장하게 짓습니다.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면 그때의 그 언덕 세 개 위에 세워진 로마는요. 2000년도 더 전에 그렇게 엄청난 위용의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문화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안에 불순종의 DNA가 그들에게는 용사가 되려는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성을 지으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래서 그들은 명성을 만들었고 사절에 보면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 네피림은 그래서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에 보면 그런 거인과 무적의 용사들에 대한 무슨 지그프리드 뭐 수많은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고대 역사에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은 소원을 이룹니다.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봅니다. 열두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갔다 온 이들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을 쌓고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그리고 우리보다 키가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키가 큰 용사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경향 앞에서 리셋의 결심을 하십니다. 예, 한 번은 하나님은 리셋을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의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리셋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마치 목축업을 하거나 축산을 하는 사람이 구제역이나 무슨 조류독감 있을 때 어쩔 수도 없이 한번 리셋의 각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예, 축산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리셋하지 않으면
그들을 방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도예가는요, 자기가 만든 토기를 한번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깨트린다고 해도 예,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설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원고지를 구겨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구겨진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으니 우리 인생의 뜻은 성취된 거예요.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화목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찍었고 전성기도 찍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 저는 벌써 오래됐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전성기와 중심은 이미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두 번, 세 번 은혜를 주어도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리셋시킬 거예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먼저 믿은 성도들 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미지근한 가운데 있으면요,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천사가 되거나 사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든지 열매 맺지 못해서 과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못 맺는 과일나무가 되든지, 그러면 농부는 찍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사람도 많고 이선사람도 많고, 저는 이제 전에 좀 열심히 했었고 요즘은 좀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헌신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에 깨어 있으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회색 얼굴을 짓지 마세요. 어떤 얼굴에도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낸 것도 아닌 그런 어두운 맛빛으로 짓지 마세요. 가인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예, 죄의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회색 인간이 된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든지 아니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분명하죠. 아니오는 아니죠. 예입니다. 예입니다. 한마음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입니다. 예. 서로 죄인들끼리 만나 마음이 편하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노아의 때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리셋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소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은근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일 그만하라고 하시나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갑자기 확 쓸어버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에게 120년의 유예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 맥시멈 120년, 예, 이제는 120년의 유예의 기간을 두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낳고 열매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이 세상에 마련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예, 물리적으로도 마련하고 영적으로도 마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깨어있는 기도로 교회로 남아있어야 하고 잠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 성도를 세워야 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일어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이번 주 은교가 이렇게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맞으니까 너무 기특하죠. 몇 년 전만 해도 은교야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글쎄요 저 공부가 힘드니? 그랬더니 공부는 쉽죠.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 예, 그런데 이제 청년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너가 학생에서 뭐니? 그랬더니 회장이요. 그래서 회장이야. 알았어. 예, 걔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언어에도 뛰어나고 문화에도 뛰어나고 예능에도 뛰어나고 예능이란 은사에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도 뭔가 자신이 없어서 움츠렸던 그것들을 그 아이들은 과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펼쳐내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가 왜 중요했는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예의 기간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음 플랜 B를 제시하시겠다. 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그만 그냥 보고 계실 수는 없는 거죠. 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모조리 취하면서 용사를 만들고 높은 건축물을 짓는데 그들이 골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죄악으로 오염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실 수 없었다. 이 지상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리셋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죄된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세상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그들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죄의 모습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예,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예, 유대인은 예, 순수한 혈통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예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리셋을 하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땅에서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위하여 너희에게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픔, 그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값싼 세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다 구원 하나 더 얹어주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의 구제역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거룩한 결심을 하십니다. 지면에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모든 생물과 호흡 있는 것을 쓸어버리기로, 그리고 모든 토기를 토기장에는 깨트리기로, 자기의 모든 그림을, 뭔가가 잘못된 아이디어와 생각과 감정으로 물든 자기의 작품을 다 찢어버리기로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업의 중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의 중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씨앗을 보존할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방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새벽 성도이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호흡이 있고 기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계승하고 전승할 축복의 계대, 그 축복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의 역사, 교회 속의 교회, 성도 중에 성도, 알곡 가운데에 있는 알곡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스럽고 또 이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환영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자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아 저는요 뭐 믿음이 그렇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인생이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우리는 알곡입니다. 알곡이 뭐예요? 손이 가는 성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예, 하나님께서 별 중에 별 중에 별 중에 별,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택한 자 중에 택한 자 중에 택한 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 기도를 항상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노아와 그의 집은 홀로 의로웠습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믿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니까 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니까 걸리고, 계시록은 안 봤으니까 걸리고, 안 걸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예? 그렇게 다 걸리다가는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도 기도 한마디 못해요. 그게 내 책임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내가 운동을 안 했고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인가? 기도를 못해요. 갈등하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구절도 내게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예.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해도 물음표만 더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살기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아멘 하고 살아보세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섬깁니다. 디아스포라를 섬깁니다. 교회들을 섬깁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묵상집을 공급하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가면은 자꾸 이제 세금을 물리고 또 배송비도 많고, 그래서 묵상집을 50개 교회 이상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우리가 적자가 5만 유로 묵상집 배송하는 데만, 예, 그렇습니다. 이 일들도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잘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묵상집 헌금입니다, 자원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인가 하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범위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이고 양육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주중에도 매번 성도들이 나와서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그런 양육과 컨텐츠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예,
이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저는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과제를 자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는 거죠. 제가 헌신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보고 일하세요.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람들 보고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방관자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덤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플랫폼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명감이 제가 떠나가지고 더 이상 목사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 공부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다른 책들 보고 다른 거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선배 하나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인데 저한테 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해석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이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요? 저 혹시 아세요? 저보고 그런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지 뭐 아니면 제가 지나가면서 엄청 똑똑해 보였는지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가서 이거 해석해 보라는데 제가 해석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고. 어느 날 도서관이었고 제 그럼 진, 성이 진 씨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얼굴 표정이 그대로 생각나요. 저보고 당신이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 지금도 그때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지? 별로 고맙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내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다고 벌써. 소명감도 잃어버렸다고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한마음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제자 훈련받고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일이든지 뭐든지 지금은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에게 떠밀지 않았어요. 당대의 의인인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스가 되면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그 친구가 있지 그 친구가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게 망가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예, 나의 동역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같이 동료들이 설교하고 그러지만 누구보다 앞에서 금자리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고 그냥 눈 감고 한 20년 들었더니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일세. 예. 그러지 않고 먼저 은혜 받는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안수집사님들 되고 순장들이 되고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수록 가슴이 새로워지고 성경을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 그 규빗의 규격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놀랍지만 하늘로만 창이 나 있는 그 방주가 놀랍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숱한 세월을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마음은 견고하여 철철 단단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상하고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잣나무로 된 방주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리셋을 시키는 그 작가의 마음이 화가의 마음이 조각가의 마음이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대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전히 받는 그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이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대속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를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다음 세대의 대안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도 나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준비되어 싸우니 나를 통해 우리 집을 통해서 그 축복의 물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는 예,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은 그에게 바로 그와 같은 추서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묘비명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눈이 짓무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이 여기 있다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물리적으로 증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권태와 무력감을 이겨내고 오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